근데 밤에 오면 조금 전형적인 일산의 모습이죠. 오늘 돌아볼 마을은 고양시 일산 동구 풍동. 저 작은 언덕에 쏙 파묻힌 세 개의 섹터가 주인공입니다. 언덕은 길다란 모양의 반듯한 정남향이고요. 주변은 모두 논밭인데 딱 위쪽만 작은 아파트 단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또 살짝만 고개를 들면 요 바로 앞이 철도, 경의선 백마역이 무척 가깝죠. 요 라인 넘어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일산 신도시. 저는 이 동네 나쁘지 않습니다. 자리 좋아요. 좋은데 너무 아쉬워요. 뭐가 딴 게 아니라 땡땡 이것. 먼저 차로 한 바퀴 가볍게 돌아보시죠. 이 마을 개인적인 총평은 단 둘, 아니 단 2 장사. 단점이 두 개뿐이니까 좋은 거 아냐 하실 텐데요. 그 단점들이 좀 셉니다. 천천히 올라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시작부터 경사도가 좀 있죠. 도로 폭은 약 6m, 차 두 대 동시에 지나가기에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포장 상태도 아스콘 마감이 되어 있지 않아서 노면이 상당히 거칠었고요. 여기까지 첫인상 어떠세요? 저는 뭔가 약간 집성촌에 온 느낌. 집들이 딱히 눈에 띄는 경계 없이 오밀조밀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향과는 크게 무관하게 말이죠. 마치 두 집이 하나의 길을 경계로 서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그런 기분.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분위기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끝났네요. 마을이 상당히 짧죠. 하지만 이런 길이 두 개 더.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시죠. 이번에는 큰 길 바로 옆으로 난 여기. 잠깐, 이 오른쪽 여기 좀 보세요. 동네 공동 쓰레기 집화장인데요. 좀 그러네요. 이쪽도 아까랑 분위기는 거의 비슷한데요. 넓지 않은 길에 연식 있는 단독들이 쭉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긴 다가구도 한 채 있네요. 이렇게 꺾어지면 드디어 경사로 시작. 자, 그나저나 저 두 발 상태, 저 머리꼴, 저기가 집이야 숲이야 캠핑장이야. 솔직히 분간이 잘 안 가죠. 앞에 나무 좀 걷어내고요. 길도 좀 새로 깔고 뭔가 깔끔하게 동네다운 모습을 딱 갖췄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이것이 제가 이 마을에 꼽은 가장 큰 단점. 바로 열악한 단지 내부 상태입니다. 이따 보시겠지만 여긴 어차피 개발구역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동네 분들끼리 의견 모아서 으쌰으쌰 새 단장 가능하단 얘기. 물론 압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대로 그냥 완전히 이렇게 손 떼고 가만히 두기엔 자리가 너무 아깝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또 끝났죠? 길 없네요. 다시 후진. 이제 남은 한 개 골목으로 이동해보죠. 이번엔 반대쪽으로 돌아서 한번 크게 돌아서 들어가 봤습니다. 이렇게 보자니 완전히 시골이죠. 일산이 신도시만 있는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직도 구석구석 이런 풍경들이 꽤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예전 영상 한꺼번에 돌려보셔도 좋고요. 저 뒤에 아파트가 아까 본 중앙 하이츠빌. 여기 파란 간판, 여기서 꺾어야 전원마을로 들어갑니다. 여기도 관리 상태가 세 골목 다 그냥 똑같네요. 무성한 숲에 가려져 집들이 뜨문뜨문 보이는데 어째 전보다 집들이 더 듬성듬성이죠. 가장 밀도가 낮은 섹터인 듯 하네요. 이쪽엔 방송국이 하나 있네요. 작은 종교 방송 채널로 확인됩니다. 차로는 이쯤 볼까요? 이제 남은 장단점들 대체 뭐가 있나 속속들이 파헤치러 가 봅시다. 지금 이쪽으로 가면 곡산역이고요. 이렇게 돌려서 이쪽으로 가면 백마역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굴다리가 있는데요. 이 굴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우회전해야지 우리 마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마을로 연결될 것 같은데요. 밖이 더워서 그런가 엄청 시원합니다. 근데 밤에 오면 조금 무서울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장점이 무려 4개씩이나. 첫 번째는 역시 교통. 보세요. 마을에서 경의선 백마역이 고작 1km. 걸어서 16분 걸리고요. 자전거로는 5분 컷이죠. 또 수도권 제1순환로 고양 IC까지는 약 10분 4km. 이 정도면 단독 전원 마을로서는 거의 최상위급 교통 환경이죠. 거봐요. 제가 자리 좋다고 했죠. 지금 여기가 도로 끝이고요. 우리 마을의 유일한 편의시설 편의점이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이 편의점까지는 약 300m. 사실 이건 장점은 좀 어렵고요. 그냥 평타 수준. 하지만 저 기찻길 보이죠? 저기만 넘으면 바로 일산 신도시. 우리가 익히 아는 풍성한 대형 인프라가 산처럼 쌓여있는 바로 거기죠. 얼마나 가까운지 한번 볼까요? 이마트 풍산점 6분 2.8km, 코스트코 일산점 10분 3km. 그래서 제가 이 대형 편의시설 접근성, 이 마을의 두 번째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이 지도는 갑자기 뭐냐고요? 통계청 응급의료시설 접근 현황입니다. 구급차로 응급시설까지 몇 분 안에 도착하느냐 요걸 통계로 낸 건데요. 10분에서 30분 내 도달이 가장 많고요. 5분 이내도 상당하네요. 역시나 종합병원에 특화된 일산답정. 이것이 이 마을의 당당한 세 번째 장점. 저는요, 그래서 환자나 노인분 모시고 계신 그런 가정이라면 요 일산도 꼭 전원마을 추천지로 포함시킨답니다.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게 조그마한 중앙 하이츠빌 아파트입니다. 그 옆으로 작은 야산 주변에 형성된 우리 마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마지막 장점은 바로 배송. 좀 의외죠. 쿠팡, 쓱, 마켓컬리, 배민, 요기요 뭐 하나 빠짐없이 전부 다 들어옵니다. 일산 프리미엄 지대로죠. 아니 안 그래도 대형 편의시설이 코앞인데 배송까지 편해버리면 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마을 바로 앞쪽에는 이렇게 비닐하우스들이 좀 많이 있네요. 네, 전형적인 일산의 모습이죠. 이렇게 돌리면은 이쪽으로 백마역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섬 같아요. 주변이 온통 논밭에 가끔 저런 하우스나 창고들 몇 개 덩그라니 마치 지방의 어느 소도시처럼 근처에 뭐 놀거리, 볼거리가 아예 안 보입니다. 한번 가려면 맘먹고 저 기찻길 또 저길 넘어 신도시로 나가야 되는데 마두공원 6분 2km, 정발산 8분 2.7km 야, 도저히 걸어서 갈 만한 거리는 아니다. 그래서 아쉬운 단점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마을 앞 큰 길인데요. 이렇게 돌리면 저쪽에 발전소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대체 왜 도로를 저렇게 이쁘게 깔아놨대? 혹시 여기 이 마을 싹 다 뒤집고 개발되는 거 찾아봤더니 웬걸 풍동지구 개발구역은 여기서 한참 떨어져 있었네요. 향후 10년 이상 이 동네는 개발과는 거의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더 아쉬운 이 동네 두발 상태. 왜 조금만 다듬으면 더 이뻐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가 딱 그랬습니다. 전원주택 단지 내부의 중요성 이 마을 하나로 여러분 모두 충분히 공감하리라 생각되네요. 이렇게 일산 동구 풍동의 네 가지 장점과 두 가지 단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 외 영상에서 언급하지 않은 대기, 녹지 등 세부 측정 결과는 이렇고요. 또 이건 제가 답사 기준으로 삼는 지표들 캡처하셔서 개별 답사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밖에 온도가 32도를 넘고 있네요. 아 땀이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안타까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이 마을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또 아쉽지만 이런 분들께는 비추천드립니다. 최근에 멤버십을 오픈했습니다. 구글 지도, 오리지널 답사 영상, 그 외 다양한 혜택들이 많으니까요. 꼭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언제나 여러분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